네, 2024 지방직 행정법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평이하게 출제됐어요. 근데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완전 평이하진 않죠. 다 뭐 퍼주는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몇 개 지문은 어려웠죠. 두세 개는 어려웠지만 답 고르는 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해가지고 한두 개를 틀릴 수는 있어도 좀 공부를 정상으로 해왔다면 90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90점 이상은. 근데 우리는 꼭 90점을 못 맞지? 그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90 이상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또 행정법의 특징이 뭐가 있죠? 이걸 모른다 해도 이게 답인지 애매해도 나머지가 다 틀려서 나머지가 명백히 맞거나 틀려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몰아가는 문제가 여기서도 한 두 문제나 이렇게 됩니다. 나 이게 답인지 애매해. 근데 나머지가 명백히 틀렸어. 명백히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조금은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는 좀 평이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90 이상은 맞을 수 있었던. 그리고 좀 실수 안 하고 좀 그런 그 문제 푸는 기술 발휘했다면 95, 100을 맞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죠. 근데 수험생이 여러분이 그러지 시험장에서 당신이 풀어봐라. 응? 그 긴장된 상태에서 풀면 이게 다 그렇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책형 해설을 봐보죠. 1번. 우리 그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걸 또 해봐요. 또 뭔가 새로운 것도 있고 이러니까. 1번에서 신뢰보원칙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공적 개념이 있은 후 사실 당사자 사정이 변경된 경우 사정 변경이 떴네 또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사정 변경이 떴습니다. 견해 표명 반환을 처분하는 경우 신뢰보 위반된다. 사정 변경 돼버리면 그 반환은 처분해도 신뢰보 위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 뜨면 우리 저 도쿄올림픽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됐다. 그럼 신뢰보 될 수가 없겠죠. 1번 답이에요. 2번. 신뢰본 측에서 개인의 기책사유 하람은 하자 사실 은폐나 방법의 신청에 부정행위 희한 것이거나 부정이 없다 하더라도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뭐예요? 그 건축주, 건축설계사. 건축설계사가 중대한 가실로 건축한계선 제안을 강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가실로 알지 못한 거 그것 또한 기책사유가 됩니다. 맞고 3번.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함에 형식적인 권한문제는 고려될 것이 아니고 업무 등 거기 실질에 판단된다. 지자체 장이 할 게 아니라 소속 직원이에도 견해표명이 되죠. 4번. 권한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한행사 아니할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행사에서는 안 되지만 공익 3자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된다라고 해서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이며 그 예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답인데 많이 접했을 것이고 문제 2번 개인적 공권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영향평가 밖에줌이라 했을 때 마지막 입증했을 때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향평가 바뀌어도 입증하면 된다. 새만금 사건이 오랜만에 나왔네. 그래서 맞고요. 2번 공무원 연금 소권 같은 사회보장 소권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어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고 수급요건 법률에서 확정된다라고 해서 자유권이 헌법으로 인정되며 이런 생존권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 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 권리 보호되는 이익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예, 불리익처분의 상대방이 다투는 거지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죠. 혜택을 줬는데 왜 다투어? 그것은 소송 갈 필요 없다. 불리익의 당사자 다툰다는 겁니다. 맞고요. 4번.
행정계획은 행정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 위반, 도시계획 위반 요구 신청권이 없다가 아니라 소유자는 뭐다? 다 있다. 소유자는 도시계획 위반 등 이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죠. 문제 3번. 무효 등 확인 소송 옳은 것은 1번 무역인 판결에는 취소 판결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기속력 적용되죠. 반복 금지요. 제출 의무 결과 제거 의무 등 그런 거 됩니다. 틀렸고요. 2번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 당시에 원고 적격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 중 원고 적격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아니죠. 원고 적격과 소익은 상고심까지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다 나오죠 이제. 그래서 원고 적격과 소익은 상고심까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상실해버리면 그 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3번. 처분의 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확인 소송에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취소 무효 집행정지 되며 거부부작위가 인정되지 않죠. 거부부작위에서 집행정지 안 돼요. 틀렸습니다. 4번. 당연무 주장 무효확인관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사유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엄청 강조했는데 취소에서는 입증이 어떻게 돼요? 행정청과 내가 분배가 되는데 무효는 행정청 입증할 게 없죠. 그러니까 원고 책임설. 원고가 모든 걸 입증한다. 그래서 무효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인데 그 찍기 자료 할 때 다 했어요. 엄청나게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 당사자에서 보충성 비교하는 것도 다 했고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문제 4번 피고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거 피고 적격 우리 심화 첫강의 때 열심히 하죠. 그래서 1번에 취소는 다른 법에 특별히 없는 한 처분 행정청 피고를 하지만 관계된 게 승계된 때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그렇죠. 2번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도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영향 미칠 때 무역인소 피고는 조례 통과시킨 지방의관이라 조례가 소송될 때는 피고 누구다? 지자체장. 교육조례는 교육감. 그래서 의회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다 노출된 문제죠. 너무나 많이 했던 문제. 그래서 그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소송법상 원고가 피고 잘못 지정한 때 신청에 한 결정으로 피고 경정 허가할 수 있다. 피고 경정 되는 거죠. 맞고 4번 처분 행정청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청으로부터 내부임 체크해야죠. 내부임. 내부임 되면 이전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처분해야 돼? 본행정청 명의로 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 명의로 했다. 내부임 불가한 하급행정청이 처분 자기 명의로 했다면 그건 무효고 그때 피고는 거기 적법한 권한 가진 상급청이 아니죠. 잘못된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 그 상급행정청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맞는 말이죠. 문제 5번 갑니다. 조사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답이 4번이고 그 조문을 냈는데 이거 예견하기 힘들어요. 이 4번을 미리 알고 푼 수험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1, 2, 3번을 통해서 4번으로 몰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 2, 3번이 할 만하다 이거지. 그리 어렵지 않아요. 1번 우편물 통관검사 개봉 시료 채취할 때 영장 없이 해도 거기 괜찮다는 말이죠. 영장 없이 한 거 검사 진행할 수 있다. 영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편물 통관검사 때. 이가면 소리 뭐라 했지? 수업 때? 국제우편 우편물에다 막 뱀 가져온 사람들 있고 뱀은 쥐 한 번 먹으면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 우편물에다가 뱀이나 막 이구아나 이런 걸 우편 배송한 사람들인데 그 엑스레이 찍어서 그 할 때 영장 없이 해도 된다라고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그 저 남미에 있는 그 피라냐 이런 걸 누가 가져와서 키우다가 힘드니까 연못에다 버렸다잖아요. 저수지에다 버리니까 그거 그 고기 잡으려고 물 다 뺀 거 알아요? 물 다 빼갖고 그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 그리고 그러게 이제 그 피라냐 물고기가 운해서 퍼지면 안 되니까 그 이제 연못에 버렸다고 하니까 저수지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판례 얘기했는데
영장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2번 세무조사 결정 처분 대안대 엄청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 영향 미치기 때문에 처분됩니다. 3번도 조사기본법에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응할 것인지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임의조사 응답 없으면 거부로 봐요. 1, 2, 3번이 너무 쉽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 맞아. 그럼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조사기본법상 조사 실시하기 전에 관련상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할 수 판단될 때 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구두통지가 아니라 종료 후가 아니라 조사와 동시에 구두통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데요. 이 4번 같은 걸 미리 이걸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2, 3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4번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1, 2, 3번 쉬워서 4번 몰아가야지 4번을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4번 답인데 그 해설에 그렇게 돼 있는데 종료 후 통지가 아니라 개시와 동시에 통지한다라고 해서 그 옳지 않은 거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거 문제 푸는 기술이 좀 동원돼야 돼. 그것만 했으면 4번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문제 6번. 이 법안 직무집행 국가배상 손배 책임 옳지 않은 건 1번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면 널리 위탁받아 실질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지 위탁 일시적인 사안에 관하여 활동을 위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도 공무원 직무가 됩니다. 향토 예비군 2박 3일 훈련받은 거 직무 대한대 대. 그래서 예비군이 사고 낸 것도 국가배상 돼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탁사인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1번 답이죠. 2번 국가배상법 정한 배상조건 공무원의 직무인은 권력적 작용만 아니라 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 작용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경제만 제외된다고 했었죠. 맞고 3번 어떠한 처분이 후에 항고소송 취소된 것으로 곧바로 당의 공무원 고위가실 불법행위 구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 맞고요. 4번 헌법상 과잉금 전칙도 법령 위반의 위법이 대한데 돼요. 그래서 위법도 인권 존중 같은 광의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행위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완전 주는 문제고요. 문제 7번.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업번 변상 부가처분에는 취소 진행 중 부권 위법처분 스스로 취소하고 보완하여 적법한 부가처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가직도 나왔고 또 나왔죠. 올해 연달아 두 번 나왔습니다. 기업번 틀렸고 니은번 도시정비법에 관련법에 근거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조합 설립 인가는 보충행위 성질을 거친다가 아니라 뭐라 했죠 아까? 설권행위 특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말은 인가지만 단체 만드는 설권행위 특허가 되기 때문에 그거 틀린 말이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여객자동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부여는 재량이다. 특허 재량 맞죠. 마지막 귀여가 설권행위 행위에 해당된다. 특허 재량 맞죠. 귀여가 개인택시 면허 너무 쉬운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특허 재량 기억리은 틀렸고 디귿리을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것은 3번이겠죠. 8번 갑니다. 8번 이것도 답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다른 걸 통해서 몰아갈 수가 있었죠. 국가배상 설명 옳은 것은 1번 국가배상 배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 배상신청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뭐야? 배상심의 결정 절차 뭐죠? 임의전치. 임의전치가 되니까 거기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말 필수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필수전치 얘기하고 있다면 틀린 말. 2번 국가배상 제기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 판례가 뭐다? 민사. 판례는 국가배상을 민사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말인데 너무 쉽죠. 근데 3번도 예상하기 힘들어요. 군복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군복무 군인인데 군대에서 사망했죠. 국가배상을 받았어. 뭔가 잘못됐네. 그래서 국가배상 받았는데 한한행정청 군인연금법의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배상 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거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데
그 3번 지문을 미리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미리 공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인데 1, 2, 4번 풀어서 3번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상금에서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 공제할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해서 군인연금의 사망보상금에서 그것만 정신손해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례가 봤죠. 그런데 이런 걸 대비하기 힘들었어요. 답은 일단 3번이고 4번에 공공시설물 하자로 손해입은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상호보증이 있을 때 적용되게 됩니다. 1, 2, 4번이 너무 쉬워서 3번으로 몰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 2, 4가 너무 쉬워요. 1, 2, 4 중에 어려운 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쉬워서 3번으로 몰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두 문제 나왔죠. 아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답은 3번이고요. 문제 9번 절차 설명 옳지 않은 거 쉽죠. 1번 절차법에 처분할 때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단순 반복 경미 우리 생각나? 이유부기에 왜 경미라는 여자 생각 경미 여자 우리 생각나지? 신청 내용 인정하는 단순한 경미는 긴급을 요하는데 아래 두 개는 뭐라고 그랬죠? 요청하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이거 나왔어 이거. 그래서 거기 절차에서 이거 나왔네. 그거죠. 이유부기 뭐야 이런 게 나왔네. 이거죠. 이유부기 세 가지 예외. 그래서 신청된 인정 단순 반복 경미 긴급할 때 이유부기 안 해도 되는데 아래 두 개는 뭐다? 요청하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지? 요청해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지금 혼동하게 출제했죠. 그래서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한 처분은 요청이 있어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반대해서 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걸 지금 연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절차에서 거기 가보면 처분할 때 단순 반복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 알 수 있는 경우 요청 있다 하더라도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뭐다? 신청 내용 단순 반복 경미는 요청하면 해야 돼요. 요청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첫 번째예요.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죠. 요거 말장난 출제했죠. 근데 이거 뭐 종합판 때부터 열심히 했던 내용이니까 그거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래 두 개면 요청하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청 있다 해도 안 해도 된다. 1번 답입니다. 2번 삼사관학교 생도 거기 징계 절차 대리인 선임한 변호사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진술 막았다면 그 절차하자 취소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고 3번 삼사관학교 생도에 관한 사건이 나왔죠. 또 3번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사항 전부에 대하여 배제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거칠 권한을 인정된 처분이나 절차 준용 절차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절차법이 배제되며 무조건 배제가 아니죠. 맞고 4번 군인사법에 의하여 징금에 포함된 자에게 의견 제출 기준 않고 진분 선발 취소했다면 위법하다라고 했던 중령이 대령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절차하자 위법합니다. 옳지 않은 거 답 1번이고요. 10번 정보공개법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정보공개 청구하는 자 정보공개 대상 기재함에 일반인 관점에 특정됨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 이런 식의 정보공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2번 공공의 정보 대상 정보 구하는 거기 하되 공개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했다면 부부에 관하여 일부 거부한 것이고 항고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거부며 항고 다툴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외화교육법에 사립유치원 정보공개 공공기관 아니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우리 유치원 외화교육법 유치원인데 국공립을 나누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우리 수업 때 그 배경 이야기 했잖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가 실제 국가돈으로 다 운영된다고 그랬죠. 국가돈 거의 다 운영되기 때문에 다 공공기관 돼야 돼요. 공공기관 다 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공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라 틀린 말이죠. 4번 정보 공개하는 것이 원본 더럽혀지거나 거기 파손으로 했을 때 사본 복제물 공개가 가능합니다. 맞죠? 답은 3번 11번 이거 하긴 했는데 강조를 안 했다. 11번 해당 처분 법률사항이 있는지 여부 직권사항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하는 의미 없으므로 원심법원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 상고의 사유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법률사항이 있는가는 직권조사니까
주장하지 않던 판단을 법원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고. 2번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존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는 참가할 수 있고 거기서 틀렸죠. 행정 민사소송의 보조 참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보조 참가는 못하고 행정소송법에 대한 참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제됐는데 이걸 우리가 하긴 했거든. 찍기 때 하긴 했는데 강조를 안 했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민사소송의 보조 참가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에 대한 참가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근데 봐보세요. 1번이 그리 어렵지 않고요. 3번도 부작위소 어떤 처분할 걸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원고적거나 항고 부작위라고 볼 수 없어. 그건 부적법하다. 라고 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부작위소 제기 안 된다고 했죠. 맞고. 4번 국가 국토형 관련 지자체장 기관임 사무 처리 지자체장 상대로 취소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답은 2번. 2번도 우리가 하긴 했는데 강조를 안 했는 게 좀 그 안타깝죠. 12번. 대집행 옳지 않은 건 예, 1번. 대집행 절차 인정되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등 자기 의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 방법으로 의무행 구할 수 없다. 대집행 된다면 별도로 민사로 갈 필요가 없죠. 2번은 다 필요 없고 협의취득 사법관계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법관계가 아니니까요. 맞고. 3번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이용한 비용 징수했을 때 그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라고 했고. 4번 좀 생소한 거지만 답은 쉬워요. 자기 안결적 신고에 해당되는 대문 설치 신고가 형식요건 하죠. 적법한요건 하죠. 신고임에도 그럼 대문 신고가 자기 안결적이라면 어떻게 되면 돼요? 도달만 하면 되는 거지. 도달만 하면 신고의로 발생하는 건데 근데 불구하고 수리 거부에 대문 철거 명령했다. 그러면 자기 안결적인데 도달만 적법하게 했는데 수리 거부했다면 철거 명령했다면 그건 뭐야? 무효. 그건 무효고 후행 대문 철거 개고 역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어쩐다? 무효다 하자 승계된다. 선행 처분 무효면 후행 처분도 무효요. 그러니까 승계되기 때문에 그거 무효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후행 철거 대제변 개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역시 무효 사유에 해당되겠다라고 얘기하죠. 답은 4번, 13번. 실효성 확보 수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서버린 가토르브가 처분 형사처벌과 병가하는 거 일사불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뭐다? 질서벌과 형사처벌 병가 대안데 대법원 된다 혼자 안 된다. 맞고요. 2번. 개고와 철거명령과 개고를 결합할 거냐. 2번에 개고사란 명칭인 안장문서를 정리한 내 건축물 잔철거명과 동시에 기간 내 잔철거 전일 때 미리 개고한 거라면 요건 충족된 거 아니다가 아니라 양자 결합되기 때문에 요건 충족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 답이에요. 3번 직접 강제는 대집행 이행강 부과 방법으로 의무행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예, 모든 의무가 되지만 대집행 이행강 지금 안 될 때 되고요. 4번 가세관청 체납청은 공매 행사로서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공매 재산 매수했는데 공매 취소되면 뺏기는 자 다 들어온 거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었죠. 공매 재산 매수했는데 공매가 취소되면 뺏기게 되니까 다 들어온 거 된다고 했던 뭐야 이거 형성력 되세요 하면서 열심히 한 내용이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2번인데 좀 흔한 문제입니다. 14번도 뭐 평범한 내용이죠. 행정입법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위임 명령 내용 구찬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걸로 평가한다면 일탈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교육부 장관 대학식 공개 내신 성적 기준 시도권에게 통보한 거 처분 대안돼 안돼 내부 행위에 불과해 대학입시 기본 계획 내신 성적 아죠 내신 거기 기준에 관한 지침 통보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처분 된다 틀린 말 2번이죠. 3번 법규명령이 법상 임의 근거 없어 무효했다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 근거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고요. 맞고. 4번. 행정적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심사할 때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에 당해 신청인 우선순위 해당됨에 명백함에도 거부했다면 위법하다.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맞는 말, 옳지 않은 것 답 2번입니다. 15번 갑니다. 예. 지금 저 한두 개 말고는 아주 평범해요. 이렇게. 한두 개 지문 말고는 상당히 평범합니다. 15번. 부관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처분에 붙인 부담이 재소기한 도가로 확정되어 불가쟁력 생기는 경우에도 그 사법상 매매는 다툴 수 있다. 어때? 부담과 사업상행위 별개라고 그랬었죠? 부담과 사업상이 별개인 사례입니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담부 처분에서 상대방 부담이 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부담 불이행은 뭐야? 철회 사유. 부담 불이행은 철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담 불이행을 들어서 주된 행위 처리하는 거 허용되죠. 할 수 없다는 말 틀렸습니다. 2번 답이에요. 3번. 지방국토관리청 일부 공선 매립지에 대한 국가계속처분 미리 충공함에 미리 면허자 미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규정한 공선 미리법 법률 효과 일부 배제하는 부관 붙인 것이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부관 맞는 말이죠. 4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 기준 적법했다면 전제가 된 근거 법률 개정됨으로 더 이상 부감 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 소멸하게 되는 거 아니다. 뭔데? 송유관 사건. 4번은 송유관 사건 법 개정돼도 그 부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거 2번. 16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수익적 처분의 취소 철회안의 법리 이거 강조 엄청 했는데 수익적에 대한 취소 철회안의 법리가 쟁송 취소는 적용돼한데 안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비교했죠. 수익적에 대한 취소 철회안의 법리는 직권 취소 수익적일 때이지 쟁송 취소는 부담적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철회안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고. 2번. 학교보건법에 정하인의 심의 누락한 거 우리가 심의 결여 협의 결여 뭐가 돼? 무효. 그래서 심의 결여 협의 결여 무효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취소 사유. 그래서 심의 결여 협의 결여 취소 사유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청문서 도달이 어렵지만 이해자는 채 출석하여 변면은 등 방어에 가졌다면 하자 치유되는 거 아니다가 아니라 치유되는 사례였죠. 방어를 했기 때문에. 답 3번. 4번. 토지 등급 결정 개별 등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면 이후에 열람에 공해졌다 해도 그거 치유되는 거 아니다. 무효 사유 치유되지 않죠. 무효는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입니다. 17번은 작년에 나왔던 걸 반복했어요. 계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7번. 1번 후행 계획 결정하는 행정청 선행 계획 결정 변경의 권한 갖고 있지 않으신다면 무효. 선행계획과 모순되는 후행계획이 발표되면 뭐야? 변경된 걸로 보는 건데 권한 없이 했다면 뭐다? 무효. 권한 없이 그러겠다면 그건 무효 사유가 됩니다. 맞죠? 2번.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 인정된다. 아까 했네. 아까 인가고시가 된 다음부터는 처분돼한데 돼. 그래서 인가고시가 내려진 다음부터는 처분을 다투는 항고로 가야 됩니다. 맞고요. 3번. 독시설 지정으로 말하면 소유용 가능성 폐지거나 토지 종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해야 되고 4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 재산권 침해된 경우 실효 주장할 수 있고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장기 미집행에 따라 도시계획정 실효시키려면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며 헌법상 재산권으로 당연히 토출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법의 근거 요구되며 헌법의 재산권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18번 갑니다. 그래 아까 한두 개 말고는 뭐 크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18번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거 1번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분에 따른 과거에 관한 제재다. 과거에 관한 제재는 뭐예요? 행정벌. 이 강제 집행은 제재 수단이 아니죠. 장래 의무 확보 수단. 그래서 장래 의무 확보 수단이며 제재 수단이 아닙니다. 기초 개념을 물어봤는데
많이 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1번 답이에요. 2번 이행강 부관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제 부과금징수라는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했는데 맞죠? 3번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 부과처분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행 부과처분하면서 심판청으로 그 소송자체 잘못 안 냈다. 간할 항고 제기할 수 없다. 그대로 났네. 잘못 안 냈을 때 따라갔을 때 간할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간할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고 제기할 수 없죠. 맞고요. 4번 건축법상 이행강 부과한 사람이 1심 결정 항고심 전에 사망했다면 이행강 지금 사망했으면 승계 상속승계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상속승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이미 사망한 자한테 그것은 무효이며 그 보정할 수 없다. 맞는 말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9번 갑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19번 기업번 공공필요 재산권 소용자 및 보상은 법률화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예 맞아요. 정당보상. 니은번 하천법 부칙 특별조치법 하천구역 포함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했다 하더라도 당의 규정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결정에 하여 비로소 보상청구 발생한다가 아니죠. 하천구역에 피입되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지 지급결정할 필요가 없죠.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보상해줘야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포함된 보상금은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고 했었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공익사업법에 보상금 증감 또 나왔네. 보상금의 증감 지금 2년 연속 4번 스트레이트 나오고 있어요. 보상금의 증감이 뜨면 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위원회를 피고로야? 아니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다. 사업시행자 피고지 위원회가 아니죠.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은요. 토지수용 수용재결 불복하여 취소송 제기한 때 이의신청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하여 재결 구해야 되는 거지 이의신청에 대한 구현위법이 있는 경우에 이의재결 중앙토지위원회 피고로 제기할 수 있다. 뭔데 이게? 원처분주의. 원처분 갖고 가는 건데 예외적으로 재결해 하자가 있다면 재결 자체에 구현하자 있다면 그때는 재결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 예.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죠. 리은 디귿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가서 20번 갑니다. 우리 저 찍기 할 때 연락했던 소청심사. 그래서 판례입장을 취하는 거 소청심사에서 어떤 거 있었죠? 소청심사 학교법인에 대한 기속력 가지지만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인정 불리한 처분 등 구체적 위법사유까지 미치는 거 아니다. 뭐라고 했죠?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며 간접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뭐였죠 이거? 소청심사에서 주장하지 않은 걸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강조하면서 이걸 열심히 했죠. 소청심사에 주장하지 않은 걸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해도 됩니다.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걸 소송에서 주장해도 되고 그때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며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이. 예, 1번 답이죠. 2번. 업민의사는 우선순위 결정 처분이 아니다. 확약에 불과하다. 맞고요. 3번. 지도가 강제성 띄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 항기 일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손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배 책임이 없다. 일반적 지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맞고. 4번. 공익사업법에 공익사업을 인해 이주대책 주거용 건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공법상 권리이고 이에 따라 보상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나 공법관계 행정소송에 의해야 된다. 어때? 맞죠? 요즘 손실보상은 대부분 뭐다? 행정소송 민사가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좀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거 보니까 좀 까다로웠던 것은 지문 한두 개 좀 그 몰아가서 풀 수 있는 이쪽이고
한 17, 18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한두 지문만 거기 좀 다른 거 머리 굴려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게 하고 그 지방직 문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그 또 그 시험 보면 그걸 다시 또 해설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